우리가 서울에 왔다. 물류 유통을 공부하는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하이어 팀. 유통의 새로운 채널을 써나가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 탐방을 시작했는데요. 온라인 취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학생들이 지닌 목표는 하나. 탐방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 나만의 새로운 상품 기획하기. 직원들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며 기획안 작성법부터 시장 조사까지 거침없이 배워나가는 하이어 팀인데요. 탐방 기간 동안 학생들도 느끼는 바가 크겠죠. 아빠, 나 기술고 싶으니까 원래 사람인 줄 1년 안 남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다.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 탐방 3일차. 오늘따라 유난히 사무실이 분주합니다. 네, 여러분. 취미대회가 돌아왔습니다. 그 MP비누라고 매트 앤 푸어의 약자예요. 그 녹여서 붙이는 방법인데 요거 오늘 할 건데 저희 직원분들하고 학생분들하고 도와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행복해 힘들어 보이세요, 조금. 취미를 이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막상 취미를 잘 못 즐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직원들이랑 같이 취미를 좀 같이 즐겨보는 시간들을 좀 일과중에 내지 않으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취미 데이에 한 사람만 웃지 못하는데. 저의 할 일인 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인 걸요. 뭘 가져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취미 연구소 팀원들이 주축이 되어 펼쳐지는 취미 데이. 오늘 경험해볼 취미는 비누 만들기입니다. 하이어 팀도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자, 두근두근 어떤 비누들이 만들어질까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도 어느새 기획안에 대한 걱정도 잊은 채 비누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한 지금. 이것이 바로 취미 생활의 매력이 아닐까요?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학생들의 비누 작품. 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살짝 핑크 빛인데 녹차를 좋아해서 녹색을 넣은 그런 컨셉. 제주 녹차? 네. 즐거웠던 시간은 끝이 나고 어느새 사무실에는 긴장감만 맴돌기 시작하는데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얘들아, 너희는 무슨 일인지 아니? 학생회사 회의가 그 회의가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 말다툼인데 여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지한 그런. 인턴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오늘 하는 거는 저희가 3월 달에 출시할 작품들이 총 5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봄의 밝은 날 좀 소풍 나간 듯한 느낌으로 술을 놓는 따뜻함이 가득한 꽃바구니라고 작가님이 맨 처음 기획하실 때 이런 컨셉을 같이 정해봤어요. 기본 비누 만들 때 그 어리바리한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어느새 웃음기 쏙 빼고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해가는 직원들. 저희가 셀링 포인트로 잡는 저거하고 조금 더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양을 조금은 균형 있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20%는 멍 때리고 있었고요. 60%는 듣긴 하고 있거든요. 60% 듣는데 그중에 절반은 화면을 열심히 봐요. 근데 듣기도 하는데요. 너무 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막 아이템, 실험, 막 그런 사람들과 마케팅, 영상팀 이렇게 다 모여서 해야 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저는 아까 여행 가방처럼 생겼다 해서 여행 가방 닮았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꽃들을 뭔가 하나씩 담아온 느낌, 이렇게 예쁘게 담아온 느낌이 들어서. 꽃 보면 다들 예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피크닉과 살짝 아름다움의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바늘 핀 꽂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 포켓 같은 거 밖에 많이 쓰잖아요. 거기 그냥 장식으로, 예, 배지로 하면 되게 예쁘겠다 그냥 계속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여기 취직해도 되겠다고. 아, 안 돼요. 저희 쌤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취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시장 조사에서부터 상품화 계획 그리고 홍보 활동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회의 내용이 아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마케팅이라는 교과를 새롭게 배울 건데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미리 마케팅이라는 거를 경험해봐서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 즐거움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서울의 밤. 한강을 둘러싼 멋진 야경을 구경하러 숙소 근처 응봉산을 찾았습니다. 고단했던 하루도 있게 만들어주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저 여기 꼭 살 거예요, 서울에. 네? 그럼 이런 거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제주도 이런 거 못 본단 말이에요. 제주도 별로예요, 풍경.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불이 켜지고 자동차들은 붉은 빛을 내며 꼬리를 물고 달려갑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밤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반짝이는 불빛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꿈을 다짐해 봅니다. 저거 내 땅. 저거 내 땅. 너무 예뻐. 서울 와서 다 같이 와가지고 저런 집 살아가지고 저녁에 치킨 먹으면서. 라면도 먹고 놀고 싶습니다. 나중에 PT를 맞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는데 오늘도 열심히 친구들과 네. PT를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경도 보고 다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돼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도전할 것입니다. 파이팅!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남은 일정을 위해서 하이요! 파이팅! 서울의 야경보다 더 반짝이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탐방이 펼쳐지는 날. 온라인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곳,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고객들이 선택한 제품들을 포장, 배송해주는 이곳은 사회적 기업으로 고객들에게는 즐거운 취미생활을, 어르신들에게는 보람찬 일자리를 제공한답니다. 오늘 하이어팀은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시간을 이제 전담하고 계시는 안갑석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되는데 하부피를 만드는 공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랑 똑같아요. 원칙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본, 본. 자, 이렇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생처럼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를 줄을 따라서 박스를 접어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접으면 안 되죠? 네. 우리 원래 우리 생에도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거를 이제 본성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줄을 따라서 잘 찾아가면 이 박스가 이쁘게 정확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줄을 잘 생각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에서는 인의 예지 신 똑같아요. 그걸 따라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지금 다 빠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빠뜨렸다. 반품 시켜달라.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기 현실에 엄청나게 충실해야 돼.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앞으로 살아갈 때는 꼭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말이나 행동이 나를 떠난 곳은 바로 떠나는 순간부터 나를 관리하게 된다. 이런 거를 잊으시면 안 돼. 오케이? 우리 피지컬 담당이 누구였더라? 저요. 어? 포장 작업하는 곳을 보러 왔다가 인생의 조언까지 얻어가는 우리 아이들. 그만큼 고객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겠죠? 배운 대로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상자를 채워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박스를 물건 하나씩 다 채워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돌면서 할 줄 몰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분업할 줄 몰랐다고? 맞아요. 그거예요. 소연이 형 양말 하나씩 놓고 이렇게 좀 팀워크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바늘을 하나 실수해서 아 집중하고 정말 제 남이 받았을 때 정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편 한쪽 구석에서 상자 접기에 나선 기현이.
어머나 너무나 능숙한 모습의 직원분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시네요. 딱딱 접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요령은 생기는 것 같아요. 우스. 이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노동은 생각도 안 해봤네요 저희가. 아 진짜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좀 하고 박스도 버리지 말고 잘 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스 디자인까지도 이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제 이것까지도 소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명품 브랜드 쇼핑백 예뻐서 맞아요. 들고 다니는 것처럼. 진짜. 선생님과 기현이가 만든 상자에 소연이와 지연이가 제품을 담고 고객을 향한 마음을 다해 마지막 스티커를 붙여보는데요. 아까 배운 것 잊지 않았지? 마음속 줄과 결을 찾아서 비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아, 그죠. 이제 알았네요. 다 했는데. 10달이 되면 한 번에 되니까. 모두의 마음을 더해 완성된 취미 박스. 죽을 때까지. 오케이. 자, 이거를 들고 오세요. 아, 예. 빵에 채워봅니다. 네, 마지막 카메라 들고 와라. 너무 잘 맞았어요. 이렇게 놓고. 네. 요. 뭐든지 흐트러지면은 받는 사람도 흐트러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음에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천왕과 귀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귀하고 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오늘 너무 잘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의도 배웠고요. 원칙도 배웠고 근본. 아, 아주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상 깊게 지금 마음속 깊이 남았고. 고객님한테 이게 물건 받을 생각하니까 저도 아 예쁘게 더 정성 담아서 담아야겠다 이 생각해서 정성 담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뿌듯합니다. 열심히 한 걸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 마음, 성실과 기쁨과 사랑.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던 물류센터에서의 하루.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아이들. 사무실이 아니라 특별한 곳을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자이언트 그 로즈 직접 만드신 작가님을 지금 뵈러 가고 있습니다. 맞죠.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전주택 옆이라고 했어요. 전 길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 길치니까 얘 믿으면 안 되고 저 믿어야 돼요. 아니야, 나 길치 아니야. 얘 길치 맞아요. 확실해요. 저기 건물 느낌이 오네. 그러니까 딱 디자인 들어서. 거기 아니요. 네? 거기 아니요. 여기 지하요. 오, 미스. 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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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페이퍼 플라워 아트를 하고 있고요. 프로일랑 대표 이하나입니다. 와.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페이퍼 플라워 아트를 소개합니다. 색깔도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기자기한 모습에 여심을 제대로 자극하는 페이퍼 플라워 아트는 최근 뜨고 있는 취미 중 하나인데요. 온라인 취미 공방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공예로서만 이렇게 상품들을 만드시잖아요. 네. 이런 거를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들고 찍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할까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종이로서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 이거 종이잖아 이게 아니라 우와 이거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과정도 즐겨줬으면 좋겠고. 사실 공예라는 게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예쁘다, 상품을 받았을 때 아 예쁘다 잖아요. 근데 조금 못났더라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까지 즐기면서 내가 나도 이거 만들었네, 아 예쁘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자자자 백문이 불여일견. 과연 오늘은 안 망칠 수 있을 것인가. 작가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체험해보는데요. 만들기엔 영 소질없는 아이들.
과연 오늘은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야 얘들아, 완성보단 과정이 중요한 게야. 거봐, 과정을 즐기다 보니 결과도 멋지잖아. 저는 만드는 것보다 머리 쓰는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건 안 맞네요. 만드는 건 머리 쓰는 건데? 네? 만드는 것도 머리 쓰는 건데? 머리로만 만들고 손으로는 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손이어가지고 뚝딱뚝딱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제주도에 가서도 페이퍼 아트를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제가 못 만들어서 아이템으로 내놓기가. 네, 만들었잖아 잘. 아니 너무 금손이세요 다들. 맞죠.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내가 만들어서 더 예쁘고 소중한 페이퍼 플라워. 가자. 물류센터 체험부터 작가님과의 만남까지 피곤할 만도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내일이 결전의 그날.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상품 기획안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잘 준비하고 있는 거 맞지? 딸은 테디비어 만든 사람들 거 보면서 좀 봐보려고요. 아이템을 찾잖아요. 그 아이템이 저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아이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상품에 관한 기획하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 잘하고 내일 봐요. 빠이빠이.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늘 여유가 흘러넘치던 출근길이지만 오늘만큼은 허투루 보낼 순 없습니다. 발표 직전 선생님 앞에서 최종 점검을 펼치는 하이어팀.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대회를 거쳐왔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기획한 상품은 봉지 먹는 인형이라고 해가지고 가제로 봉지 먹는 인형 만들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형을 제작함으로써 인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형 내부에 봉지 같은 사소한 것들을 담아서 조금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고무줄 천을 그 패키지 안에 담을 계획이고요. 의상 자체도 두 가지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옷 입히는 식으로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 인형의 약간 치마 약간 이렇게 약간 그 경험 자체가 조금 민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넣는 것도 그렇고 빼는 것도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못 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했는데 이런 거 그냥 뭐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뭐 태교하시는 뭐 임산부를 위한 상품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태교 테디비어에서 테테클리스라고 지었습니다. 타겟 고객은 바느질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테디비어 인형을 좋아하는 분들. 저는 이 태교 인형 안에 녹음 칩을 이렇게 넣어서 아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그 노랫말을 넣어서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말. 그래서 심쿵 포인트로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은 인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서 보통 어린이나 유아들은 그런 인증 같은 거를 좀 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보냈다가는 좀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아이들이고 제가 아이가 있어서 탐이 나네요. 저의 상품은 제주 오름 파우치 만들기고요. 제주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제주로 여행을 가서 이걸 만들면서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면 더 자기가 재밌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주 오름 파우치로 만들어봤어요. 특 장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펀칭 니들은 아직은 액자로 된 것밖에 거의 없는데
파우치를 담으로 파우치에 플러스 시킴으로써 나만의 파우치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퍼 동전 지갑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기획 단계에서도 이게 여행을 가서 제주도의 우름을 보면서 한다는 게 되게 소비자들한테 끌릴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주셨어요. 세 분 다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사실 이게 어떤 실제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어떤 상품성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만들고 설명하고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간다면은 세 분 초대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초대해가지고 식사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획안 발표와 함께 3박 4일간의 탐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눈물 났어? 네? 좀 정들었어? 저 울컥했어요 진짜. 진짜 울컥했어요. 정이 많이 들어서? 아 살고 싶어요 진짜. 저런 회사 이렇게 너무 크다. 맞아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지원서 넣어가야겠다. 고조를 안 뽑는다. 3학년 가서 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면서 이 오늘 배웠던 물류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걸 더 잘 활용하고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 와가지고 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었고 가장 제일 좋았던 건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던 게 가장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두드리 이렇게 같이 하자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저 많이 도와주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3월부터 다시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하나 둘 셋 두드림 시즌2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볼이 더 빨개. 아 박스 접어드릴게요.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택배 다 이렇게 접어드릴게요. 이쁘게. 나 너무 행복하다 지금. 여기. 선생님?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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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요.